그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얘기요? 우리 씨앗이 어렸을 때 같이 살던 애들이 포메라고. 이 집에 오기 전 어렸을 적부터 성견이 될 때까지 오직 포메라니안들과 자랐다는 씨앗이. 당신은 아무 문제도 없이 순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데, 그런데 문제는 의외로 여기에 있었다. 씨앗이는 어렸을 때부터 작고 이쁜 포메라니안 애들이랑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더 큰 포메라니안 정도로 생각할 거야, 자기 자신을. 잠시만요. 그러니까 씨앗이가 자기가 포메라니안인 줄 안다고요? 거울을 보여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익숙했던, 좀 더 익숙한 그 보야하니에게 애정을 느꼈을 거고요. 뭐 토토가 매력이 없다기보다는 그 씨앗이가 항상 같이 봐왔던,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작고 다리가 긴 그런 아이를 이상형으로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토라는 암컷 불독은 자기 이상형과는 정반대의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 스스로를 다른 견종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씨앗이에게 두 암컷의 모습은 아마 이렇게 비춰지지 않았을까? 그대는 개껌도 모델 포즈로 씹어주는 보야니가 바로 이상형. 반면 개껌으로 이빨 쑤시는 토토형은 저거 돼지 아니야 저거. 남심을 녹이는 보야니의 눈웃음은 끝내줘. 하지만 우리들이 댄스로 치명적인 애교를 뽐내는 우리 토토형은 왠지 좀 어두러워. 너 자신을 알라 말이야. 아, 이렇게 비교가 되니. 말이 신혼 4개월이지 여태껏 씨앗이 눈엔 토토양이 아내는커녕 개로도 안 보였던 것. 이러다 보니 토토양의 사랑은 오로지 일방통행. 바라봐주지 않는 남편 씨앗이 탓에 하루하루가 한숨이요 눈물이다. 바라봐주기는커녕 아이고. 이런 눈이 번쩍한 박치기 세례가 날아오기 일순이. 토토양의 불쌍한 신세를 위로해주려 찾아온 보야니의 남편 보석이의 방문에도 씨앗인 관심도 없나 싶었는데, 그런데 다른 수컷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영 못마땅한 모양. 이런 외모 지상주의자를. 요, 씨앗이 녀석 보석이가 나오길 기다렸다가 전속력으로 돌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니, 아내 대접 제대로 한 적도 없으면서 이건 또 무슨 질퇴 화신? 야야야 씨앗아, 안돼 안돼. 엄마 손에 겨우 싸움이 종료됐다. 아니 쟤네들은 왜 저래? 그러니 개판이지. 남주기는 아깝고 참. 사랑도 아닌 무관심도 아닌 참으로 요상한 부부관계. 참 묘하네요. 아휴, 싸움이 끝나고도 씨앗이는 계속해서 보석이를 철벽 수비하며 못 살게 굴었고, 그날 쟁일 보석이는 이렇게 철창과 하나가 됐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냐고요. 그날 오후 씨앗이가 아내 토토양에게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 그러니까요. 엄마는 씨앗이 앞에 거울을 놔줘보기로 했다. 잔인합니다. 자, 거울을. 엄마의 작전명. 이름 하야 거울보고 내 자신을 날라. 거울 속 자신이 아내 토토양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작전인데, 5년 만에 자신의 얼굴과 처음 마주친 씨앗이는 오,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거울을 가까이 댈수록 더욱더 격렬해지는 반응. 가만, 어째 무서워하는 것도 같고. 쟤도 싫은 거예요 지금. 거울 속에 네가 무서워. 너야 너. 정말로 선생님 말대로. 아, 엄마 엄청 돼지 같은 게 저기 있어 엄마. 뭐야? 씨앗이의 반응을 본 엄마 구석구석 자세히 보라고 전신 거울까지 가져오고. 그게 살았는데 이런 경험이 없었나봐요. 더 크게 지저대기는 하지만 끝까지 거울 속 모습이 자신인 줄은 모르는 눈치다. 아, 이 녀석의 넘치는 기운은 웬만해선 꺾일 줄 모르는데. 이제 그만 정치가 그만. 그냥 콧바람으로 그냥 확 날려버릴까 보다 그냥. 콧김으로. 그날 밤. 자, 부부금술은 밤에 제일 빛난다는데 토토양과 씨앗이의 밤은 어떨까? 이제 좀 변화가 생겼을까요? 거울 솔루션 이후 변화도 조금 기대되는데, 먼저 다가선 토토양에게 돌아온 건 아이고 씨앗이의 매몰찬 거절.
그렇게 토토의 밤은 또다시 외롭고 길기만 했다. 길기만 하면 잘 거예요, 또. 다음 날 아침.